지금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가르치는 주는 부분이 이 기록이 아니고 열심히 사는 법, 사장이 해야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외식인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늦은 밤 마지막 손님에게까지 친절히 배웅하는 주인장.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다. 빨리 와야죠. 오늘의 매출은? 사장님 오늘 매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현금이 75만 1000원이고요 카드가 25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매출은? 오늘 총 매출은 391만원입니다 오늘도 대박이다. 삼겹살로 이뤄낸 7.8개의 성공 신화. 쓰라린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주인장.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대박을 이룬 그에게 돈의 맛이란? 돈의 맛이란 바로 돈입니다. 돼지 맛입니다. 손님을 즐겁게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행복해하는 돈. 손님도 저도 모두 즐겁게 하는 돈입니다. 말 그대로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 돈짜입니다. 왕 소금보다 짜다는 미스터 간장을 찾아 김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밤만 되면 이 쓰레기장을 뒤지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로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쓰레기로요? 예, 오늘 곧 나올 겁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쓰레기장이 나오지 어디 나올 겁니다. 치를 쳐라. 아니 간장처럼 까만 밤에 등장한다는 미스터 간장. 혹시 저 안에 그가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왜요? 쓰레기로 부자 되신 분 있다는데. 접니다. 제가 쓰레기로 돈 좀 벌었죠. 그렇다. 이 남자가 바로 미스터 간장. 밤마다 쓰레기장을 뒤진다는 그. 레이저를 쏟아낼 것 같은 강렬한 눈빛으로 쓰레기들을 감정해보고 미스터 간장의 쓰레기 감정 행각에 궁금증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거 어디서 가죠? 아 저기 지금 버린 거에서. 네, 버린 거에서. 아 저기에서 잘 챙기셨네. 예, 그러니까. 잘 챙기셨네. 칭찬에 이어 선물까지 받는 미스터 간장. 이건 뭐예요? 운동기구예요, 운동기구. 아. 그거 모아가지고 판다시니까 주신 거죠. 아유 좋은 거 주셨네. 아들 잘 쓸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두 손 가득 허무진 쓰레기에 뒤태마저 뿌듯해지는 순간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미스터 간장의 집 안은 우리예요. 모더나 꿀럭소리한 가구들로 채워진 넓은 거실. 간장 냄새 대신 커피 향마저 솔솔 풍깁니다. 깔끔한데요. 그런데 이 형태로 버려졌던 건데 이 형태로 리폼을 하니까 되게 깨끗하고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가구들이 쓰레기 출신이란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사실. 상대 좋은 건 좀 그래요. 좀 창피했어요. 들켰다. 누구한테? 아, 아무 사람이 보면 좀 창피해. 어린 친구가 또 생각할 때는 가족들의 자존심 따위 심플하게 무시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쓰레기들의 집합 장소가 돼버린 이 방 되겠다. 탐구 겸 해서 그냥 이렇게 물품을 쌓아두기도 하고. 저희 집 좋잖아요. 좋은 집에 창고방 문을 누가 열을까 봐 겁난 거예요. 저는 사실 집 들어오지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불필요한 거는 몰래 또 갖다 버리거든요. 쓰레기 방에서도 극강의 비주얼 자랑하는 이 쓰레기. 어디 쓰실까요? 내부에 구리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게당 잘 받으면 한 2천에서 3천원 정도까지 갈 거예요. 또 다른 애장품 쓰레기를 보여주는 미스터 간장. 이거 왜 주셨어요? 가등미돌? 전통 한옥식으로 한 인테리어 쪽에는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면 한 5만원 정도. 야, 죽었는데 5만원? 남들 눈에는 영역 없는 쓰레기. 하지만 미스터 간장의 눈에는
영락없는 돈.